어차피 내가 캐야. 칼에 살고 칼에 죽는다. 식은죽 먹기군. 자, 일단 상태 르블랑이긴 한데, 뭐 르블랑이야 뭐 항상 상대하는 법이야 똑같죠. 지금 유튜브에도 요번에 한편으로 상대하는 르블랑 상대법 영상이 올라가긴 했지만, 뭐 르블랑 상대는 일단 무조건 키스한마가 기본이고요. 이런식으로 들어올 때 평타로 딜교 해주시고, 이렇게 딜교 하면은 르블랑한테 딜교 안 져요. 르블랑이 1렙 때 생각보다 되게 약한 편이라. W 쿨 돌았으니까 문무빙 쳐가지고 W한테 받쳐주고. 이 친구 W 쿨 돌았거든요? 쭉 뺄게요. 이 친구한테 감전 터트려주면은 제가 딜교 손해를 보기 때문에. 이런식으로 손해보죠. 손해본다는 거 보여드린거고, 2렙 때부터 르블랑이 좀 공격적으로 플레이를 할거예요 아마도. 그러면은 저도 너무 쪼이지 말고 웬만하면 르블랑 패시브 빼는 식으로 딜교 하시면은 이후에 계속 주도권을 잡을 수 있거든요. 미니언에 Q 타고 르블랑 들어오려고 할 때 W 맞춰놓고, 앨리스 좀만 생각하다가 이거 패시브 빼놓으면은 이제부터 제가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겠죠. 패시브가 없기 때문에. 르블랑 입장에서도 패시브가 없다는 거는 되게 깔끔하죠? 그냥 뭐 패시브 없으니까 죽이시면 됩니다. 별로 어려운 거 없죠. 라인은 그냥 이대로 냅두고 집 갔다 올게요. 라인이 조금 애매하긴 한데, 지금 집 안 갔다 오면은 앨리스 갱당하고 제가 죽을 수가 있어서. 라인 이쁘네요. 아이고, 어떻게 바로 이렇게 오냐. 와, 이거 내가 이거 생각해가지고 집 갔다 온다고 한 건데 이걸 이렇게 온다고? 좀 아쉽긴 하네요. 근데 뭐 손해는 없으니까 다행히. 얼른 가서 라인 다 받아 먹으면 돼요. 대신에 이제부터 생각해야 될 거는, 저는 스펠이 다 빠졌기 때문에 좀 사려주는 게 좋아요. 웬만하면 점화랑 궁 배울 때까지 사려주시면 됩니다. 그러고 이제 점화랑 궁이 돌아오는 타이밍에 승부를 보면은 웬만하면은 킬각이 나와요, 6렙 이후에. 이거 르블랑도 가는데. 이거 그냥 라인 뭉칠게요. 라인 뭉쳐놓고 다음 라인 오는 타이밍에 맞춰가지고 한 번에 쭉 밀어놓는 게 나을 것 같아. 지금 어차피 라인이 애매해서 르블랑이 이거 받아먹기 딱 좋은 라인이거든요. 이거 봐. 그냥 다음 라인 오면은 이거 뭉칠 라인 한 번에 밀게요. 뭐 어차피 이런 거 맞아도, 어차피 전 피 빠져도 집 갔다 올 거니까 상관없고. 티아멘만 나오면 되는데. 와, 근데 얘네 너무하다. 이러면 내가 너무 말렸는데? 미드 주도권 다 잡고도 말려야 된다는. 너무 마음이 아프다. 이거 정글이, 근데 정글러가 아니라 어쩔 수가 없어요. 괜찮아. 이래도 어차피 미드 라인 좀 많이 탔고, 제가 조금 손해보는 거 감수하더라도 천천히 해볼게요. 솔직히 말하면 뭐 미드에서 큰 손해를 봤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미드는 기분이 나쁜 거지 손해본 건 없어요. 결국에 르블랑보다 레벨링도 내가 더 잘 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라인 먹고 다시 한번 집 가서 티아멘 사옵시다. 근데 지금 이 상황이, 이런 상황에서 제가 6레벨을 찍고 르블랑의 솔킬을 땄을 때 생각보다 저희가 가져오는 게 많은 게, 지금 앨리스 같은 경우는 미드를 두 번이나 연속으로 파시면서 탈론을 망쳤는데 여기서 르블랑이 솔킬을 한번 따이면은 상대팀 입장에서 되게, 정글 입장에서 기분이 나쁘죠. 미드만 풀어줬는데 미드가 또 솔킬을 따이면, 그런 걸 이용해서 지금 이 타이밍에 제가 르블랑 솔킬을 한번 따주면은 게임 좀 흐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바텀도 좀 많이 힘들어 보이네. 지금 안 힘든 라인이 없어 보이는데 탑도 힘들어 보이네. 르블랑 6레벨이긴 한데 지금 피가 800이죠? 이거 킬각 나옵니다. 킬. 깔끔하죠, 킬각? W한테 맞춰놓고 QRP형 티아멧 점화로 킬각 본 거예요. 이거 타워골드만 먹고 바로 빼도록 하겠습니다. 킬. 르블랑 아직 오는 시간이 있으니까 한 라인 더 먹고 빼도 안 늦을 것 같아요. 대신에 앨리스 좀만 생각할게요. 타워골드! 쳐봐! 타워 때려, 얘들아! 그렇지. 앨리스 일로 오니까 집가서 그냥 기동신 살게요. 이거 어차피 우리 정글도 말리고 해가지고 지금 잘 풀린 게 미드 하나기 때문에 기동신이라도 신고 다른 데까지 내가 풀어줘야 돼. 뭐 지금도 킬각 보실 수 있어요. 르블랑 피통 자체가 되게 많은 편이 아니라서. 이거 어떻게 킬각 보냐면 Q평으로 피 한번 빼놓으세요. 이 정도 피 빼놨으면은 방금 콤보처럼 W한테 맞춰놓고 QR평. 뭐 이렇게 거리를 안 주면은 그냥 억지로 킬각 안 보셔도 돼요. 그냥 차라리 지금 바텀 싸우고 있으니까 저거 힘 실어주는 게 나아. 와, 망했다. 아, 이 판은 너무 망했는데. 정글이 너무 터졌다. 아, 이거 어차피 게임이 너무 답이 없어서 무리한 건데 그냥 무리도 하지 말걸 그랬나? 아쉽다. 이거 또 킬각이죠?
전멸 QR평. 킬. 깔끔하죠? 말렸어도 충분히 탈론이 할 수 있는 거는 해줘야 게임이 좀 수월하게 굴러가겠죠. 르블랑 잡는 거 근데 되게 쉽죠? 르블랑이 원래 탈론으로 어려운 픽이 아니라 까다로울 수는 있어도 절대 어렵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르블랑이 잘하면 힘들 수는 있어. 잘한 되게 막 진짜 막 프로급 르블랑이면 힘들 수는 있어요. 근데 어렵다는 생각은 안 들어본 것 같아요, 르블랑. 지금 미드 2랩, 아니 3랩차는 아니야. 2랩차도 아니고 3랩차는 아니야. 아니 좀만 집중해서 내가 캐리 해볼까? 할만한 것 같기도 하고. 이것도 다이브 각이죠? 킬. 앨리스 오니까 일로 뺄게요. 일로 쭉 빼면 될 것 같아요. 카이사까지 탈타고 왔으니까. 이번 판 무조건 미드에서 게임 끝낸다는 마인드. 와 아깝다. 와 이거 잡았어야 되는데 되게 아깝다. 나이스! 파이크 나이스 나이스. 어? 이런 나이스가 아닌데? 이거 천천히 쫓아가자 할거면 천천히. 일단은 11레벨 찍고 고치 내가 맞아주고. 어 이거 턴은 하지 말자. 르블랑 왔다. 빼자 빼자. 여기까지만 하자 여기까지만. 어 이거 살짝 오반데. 어 이거 딜 좀 많이 달릴 텐데 이거 살짝 오버였다. 괜찮아 괜찮아. 아니 아니야 이거 멘탈만 잡아봐. 이거 상대 조합이 탈론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아가지고 할만할 것 같아. 아이고. 야 쌍버프 챙기고 레블랑 마무리. 어 얘들아 내가 얘기했지. 이거 멘탈만 잡아봐. 멘탈만 잡아봐. 어차피 내가 캐리야. 이거 어차피 내가 캐리할 수 있어 이 판은. 이 판은 좀 자신 있다. 이 판 초반 라인전 좀 힘들었지만 이거 제가 라인전 좀 힘들게 가져갔어도 어차피 르블랑 찢었기 때문에 저는 잘 컸어요. 이거 제가 캐리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누가 봐도 안 될 것 같다고 하죠? 저 말 제가 한번 바꿔볼게요. 이따가 어떻게 얘기하는지. 이지리얼 믿고 충분히 시간 볼만해요. 이지리얼 템 나올 때까지 내가 어떻게든 시간 끌어주면서 랭가랑 게임 충분히 난 볼만하다고 봐. 이거 하자. 아 평타가 안 나갔어. 아 아쉽다. 아 카이사 승률이 95%예요? 되게 잘하는 친구구나. 카이사야 이 판 끝나고 전적 좀 확인해 봐야겠다. 갱프에 잡을 딜이 나오려나? 잡을 딜 충분히 나오죠. 평투평 콤보 넣으니까. 내가 하나라도 더 잘라주면서 게임 흐름 좀 엎어보자. 이거 우리 팀끼리 근데 절대 뭐 하려고 하면 안 될 것 같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 팀끼리 뭐 하려고 하는 것보다 탈론이 뭐 하나 잡아주면은 좀 시간 버티면서 라인 이득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 난 지금 타이밍에. 맞아, 그리고 이거 상대 바론 버스도 되게 빠르거든요, 앨리스 카이사면은. 심지어 둘 다 잘 커가지고 바론 좀 조심해야 돼. 아이고, 또 바로 던져버리네. 답답하다. 뭐 바론 가면은 바론 스틸 한번 해보고 못 뺏으면 서렌 치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만 싸워봐. 어차피 진 거면 진 거지. 어? 다 못 해놓고 뭘. 안 되겠다. 그래도 이런 거라도 끊어내면은 그나마 좀 할만하려나?
이거 좀 오버한 거 같은데? 이거 먹는다고? 먹고 바로 빼면은 상관없긴 하겠다. 카이사도 이거 가엔 나와가지고. 카이사 한 번만. 저거 가엔 한 번만 빼면 돼요. 한 번만. 그러면은 게임 좀 할만해질 거야. 근데 그한번 빼는 게 제가 볼 때는 거의 하늘의 별 따기거든요. 지금 게임 상황 봤을 때. 저거를 무슨 수로 빼지? 시하. 일단 라칸이라도 빨리 자르고, 차라리. 그렇지, 잠깐만. 딱 내가 원하던 그림인데? 나이스죠, 이러면? 저거 가엔 한번 빠지면은 어차피 제가 아무 살할 수 있어요. 충분히 안타 때도. 이거 내가 게임 한번 만들어 볼게, 한번. 영화 한편 찍어보자, 이번 판에. 자, 이거 초식에 있어도, 못해도 초식에 뺄수 있는 거고, 아니면 킬까지 낼수 있죠. 오케이, 깔끔하죠? 초식에 뺐어도 이거 죽는 거라서 초식에 안쓴것 같아요. 나이스. 스파, 이거 그냥 집 가지 말고, 궁크 좀 있으면 도니까 이거 좀더 밀게요. 이거 나 궁크에 돌거든? 이거 한번 해보자. 이번에 해볼 만한 것 같아. 아니, 나 이번에 걸면은 저는 카이사를 잡을 자신 있거든요? 이거 한타할 만해. 싸우자, 이거. 이거 와봐, 이거 와봐. 르블랑 오기 전에 걸면 무조건 이겨. 자, 어그로 한번 싹 빼고. 잡았죠? 이게 탈론이지, 얘들아. 방금 되게 깔끔하게 잡았죠? 추노할게요. 일로 돌아옵니다. 안 돌아? 초식에 있어서 이거 따라가도 돼요. 안 죽어요. 나이스. 하, 이거 가엔 뽑자, 나도. 그냥 초식에 무시하고 가엔 빨리 뽑는 게 나을 것 같아. 얘네 차단 풀어 놓을게요. 이제 그만 싸우겠지? 그만 싸워, 친구들. 내가 캐리 해준다 했잖아. 아이고, 얘들아. 지금 물리면 안 되는 타이밍이었는데. 한턴 빠지고, 라칸 쪽으로 붙을게요. 라칸 마무리. 쫓아가서. 저는 이쪽 붙는 것보다 그냥 라칸 마무리 하는 걸 목표로 할게요. 이거 라칸 잡았죠? 아무리 이게 기동신이어도, 탈론 기동신 터지면 이거 충분히 잡아요. 위쪽 붙어주는 것보다 이거 확실하게 잡아주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만! 아, 얼마나 도망가는 거야. 왜안 죽어? 나이스, 저것도 잡았다. 그래서 천천히 나 가는 중. 잡고. 오케이, 이거, 바로 가자, 바로. 나이스. 오케이, 바로 먹었으면 됐어. 얘들아, 이거 살 사람 살아야 된다, 여기서. 게임 끝나면 안 돼, 여기서 말도 안 되게. 이거 살 사람 다 살아. 얼른 집 가. 영약 하나 먹어놓고. 아, 이제 죽긴 했는데, 리신 바론 버프라도 살린 거에 만족을 해야 될것 같아요. 이거 충분히 막을 수 있어. 주더라도 억제기만 주면 돼요. 억제기 하나 주고 바론 가져온 거면은 어차피 우리가 지금 바론 버프 들고 이득을 볼수 있는 게 되게 많아서 지금. 나갔어도 딱히 손해랄 게 없어. 이득이라면 이득이지. 여기 시야 천천히 잡으면서 갱플 쪽으로 붙을게요. 이거 갱플 암살 되니까. 이거 어차피 팀다 오는 상황이라 나쁘지 않아요. 나이스, 이거 가임 빼고. 나이스. 일단 천천히. 저 어차피 가임이에요. 이거 버텨집니다. 평 마무리. 라칸 따라가서 이거 추노할게요. 궁크에 돌죠. 마무리. 내 캐리 한다고 했지. 캐리. 지지. 딜량 한번 안 봐도 1등.